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2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내용 중 회계상의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대안 가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영업사원 한 명을 채용하고 거래처에 판매용 가구 500만 원어치를 주문하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 800만 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고 차량의 휘발유 5만 원을 현금으로 주유하다. 자, 그러니까 채용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주문만 한 것도 거래가 아니죠. 그럼 정답은 4번하고 라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차량 처분 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1일이며 감가상각은 오랄 계산함. 자, 그러면 한번 보죠. 2013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 잔존가액은 0원,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상각, 정액법에다 미출. 그 다음에 이 차를 2015년 7월 1일자로 팔았습니다. 처분 금액 730만 원. 자, 처분 손익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처분 손익 계산하고 싶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느냐, 싸게 팔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원가. 그다음에 빼기 감가상각누계액이죠.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구하는 건데 취득공과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 다 주어져 있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주어져 있지 않죠. 단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액법에 감가상각비 공식이 1년간 사용했을 때 1년간 사용했을 때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 공식을 외워놔야 돼요.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예, 1,000만 원 빼기 0 나누기 10. 그러면 1년간 썼을 때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몇년 썼는지 볼게요. 2013년, 2014년 이렇게 쓰고, 그다음 2015년도 6개월을 썼어요. 7월 1일자로 팔았으니까. 따라서 감가상각누계액의 토탈 금액은 2년 6개월분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분이 100만 원이니까 2년분은 200만 원이고, 6개월분은 100만 원의 절반, 50만 원이 되므로 2년 6개월분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1,000만 원에서 250을 빼면 장부 금액이 나오는데, 그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50 빼니까 75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750만 원짜리 차량을 730에 처분했습니다.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20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갑상품 자료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판다라는 그러한 단가 결정 방법이죠. 선입선출법으로 10월 말에 올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자, 그러면 순서대로 판다고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5초가 10개 넘어왔고 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월 돼서 넘어온 거 10개 있고, 그 다음에 15일자로 10개를 매입했고 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일자로 15개를 팔았어요. 이 20개 중에서 15개 팔았다는 말이고, 다시 10월 25일자로 5개를 매입했습니다. 700원에. 자, 그러면 15개 판거 먼저 보면 요 10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5개가 없어져야 되니까 5개 팔고 5개 남은 거죠. 그러면 15개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 남았으니까 다섯 개 곱하기 하나당 600원. 이거 남아있는 거고. 지금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올 말에. 그다음 25일자로 다시 또 25일자로 다시 다섯 개를 개당 700원에 사왔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예. 이거 곱하고 그다음에 이거 곱해서 더하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 계산해 보세요. 6,500원이 됩니다. 6,500원. 3번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대손 충당금을 설정 대상으로 다음 계정 과목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 거는 자산 중에서 채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채권이 받아야 될 권리잖아요. 그 받아야 될 권리,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게 대손 충당금이니까. 그러면 채권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므로 채권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거죠? 정답 3, 1번. 1번 미지급금. 1번은 채무 부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고봉상사의 오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50만 원이다. 아래 오류 사항을 수정 반영한 후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이제 처음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예, 보험료 선급분 3만 원 계산 누락, 임대료 미수분 5만 원 계산 누락이죠? 계정 과목 이거잖아요. 선급 비용 누락했다는 말이고, 예, 미수 수익 누락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선급 비용 누락한 거 플러스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했으니까 당기 순이익에 더해줘야 되고, 그다음 미수 수익은 수익 처리 안한 것이므로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8만 원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8만 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거 얘도 두개 외워놓으라고 그랬는데 미지급 비용이 혹시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나오면 이것도 마이너스 한다. 총 4개를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정 과목의 분류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현금, 상품 매출, 건물. 1번 틀렸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수익이잖아요. 예, 상품이 자산이죠.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 영업 수익. 예, 정답 1번이 됐네요. 자, 2번 맞고, 3번 맞고, 예, 4번 맞죠? 예, 7번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 1년 이내인 정기 예금 및 정기 적금 등을 말한다. 예, 맞아요. 만기 1년 이내의 기준일로 적절한 것은 만기 1년이라 하면 우리가 보고 기간 종료일, 보고 기간 말 이걸 말하는 거고, 회계 기준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보고 기간 말이 재무 상태표 기준일이죠.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종료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 기간 종료일, 재무 상태표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따지는 것이므로 1년은 다음 연도까지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연도까지.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1번 판매를 위해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게 상품입니다. 재고자산이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동차 사용 목적이라는 거는 업무에 쓴다는 자동차니까 이거 판매 목적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유형 자산이겠는데요? 차량 운반구 거기에 해당되죠. 정답 2번입니다. 재고 자산이 되려면 판매를 목적으로 이게 꼭 들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판매 목적이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른 거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토지가 상품이죠. 그다음 외부 매입 후 재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미착 상품 이렇게 판매 목적.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그 인출금은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기업주가 회사에 있는 돈을 개인적인
즉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업주 개인의 소득세 납부, 그 다음에 2번 기업주 자녀의 입학 기념으로 기업의 상품을 지급, 3번 기업주 본인의 생명보험 납부, 4번 사업과 관련된 건물 재산세 납부. 보시면 이게 기업주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답 4번이네요. 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의 재산세는 네, 세금과 공과죠. 네, 세금과 공과.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좀 위로 올려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10만원, 외상매출금 단기회수액 40만원, 외상매출금 중 애누리 20만원, 외상으로 판 것 중 애누리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받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8만원. 자, 이거 앞에서 한번 풀었던 건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초 잔액부터 시작하죠.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플러스 단기의 외상으로 매출한 거. 이거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에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자, 이거 빼고 질문 있는 것만 해볼게요. 그 다음 애누리 해준 것도 빼야 되죠. 이거에도 앞에 그 이전에 풀었던 그 기출문제, 앞에 풀었던 기출문제 보면 배손, 그 다음 반품, 환입 같은 거 있었어요. 이거 빼주면 이게 회수 못한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죠. 자,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니까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회수액에, 애누리액에, 그 다음에 기말잔액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40만원 아치 외상으로 매출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기초 자본. 이게 자본의 공식을 좀 많이 외워놓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기초 자산에서 자본 관련되어 있는 거, 그 세트잖아요. 결국 보면. 그걸 외우세요. 그러면 편하게 풀죠. 여기에 총 수익 더하고, 지문 있는 것만 써볼게요. 총 비용은 빼고. 지금 구하라는 게 이제 추가 출자액이니까, 혹시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그거 더해야 되죠? 이렇게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는 거고, 지문이 지금 자산과 부채로 조제했으니까,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로 조제했으니까 이걸 대입하시고, 대입하고, 대입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을 이렇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추가 출자액은 32만원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자, 12번. 다음 보기의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할 때, 대변에 유동부채로 분류할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자, 그럼 보면 되겠네요. A. 상품 50만원어치 5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이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B. 현금 10만원어치를 차입하고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죠. 1년 내에 상환하기로 했으므로, C. 영업용 차량을 5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다. 이게 차를 팔았으니까 상품이 아닌 거 팔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되고, D.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선수금. 그럼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하고 선수금 유동부채잖아. 예. 예하고 예. 그러면 B하고 D 이렇게 됩니다. 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수익에 이연 선수수익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수라는 말이 들어간 걸 고르면 되니까 1번입니다. 선수 임대료,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볼까요? 2번에 미수이자는 이자가 수익이니까 미수수익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수익의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 수익의 예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성급보험료,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이게 성급비용이죠. 성급비용은 비용의 이연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비용의 이연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이거 비용의 발생.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보기 4개 해당되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은? 자, 이런 문제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하죠. 단 유형자산은 전부 하지 않고 뭐하고 뭘 뺀다고 그랬냐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이고 그 중에 유형자산은 이 두 개 빼고 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암기하고 있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걸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회계의 순환 한번 돌려보면 먼저 거래가 발생되죠. 자,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상 거래인지 확인을 해서 이제 거래를 다른 말로 사건이라고 돼요. 분계를 합니다. 어디에다 분계요?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장부에다 옮겨 적죠? 옮겨 적는다.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전기.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 문장에 옮겨 적고. 자, 그 다음에 이거 12월까지 한 다음에 이제 결산으로 들어가죠. 예, 결산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산이죠. 결산은 세 개의 단계를 거치죠. A, B 절차. 그 다음에 결산의 본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의 후 절차로 보고서를 작성하죠. 재무제표 작성.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환이라고 그래요. 이 결산은 예비 절차에서 하는 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시산표 작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중요한 것만 써보면 이제 정리 분계를 해야 되죠. 이제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정리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또 시산표 작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절차로 가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죠. 장부 마감할 때 손익계정을 먼저 설정해서 손익계정을 설정해갖고 수익과 비용장부를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났으면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정도 적었으면 답을 찾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가라나다, 가라나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